안녕하세요, 이기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오늘은 초보 골퍼분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버를 가르쳐 드릴까 해요. 우선은 드라이버를 잘 못 맞추시는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좀 찍고 있어서 공이 깎여 맞는다거나 살짝 이렇게 찍히는 경우 때문에 공이 제대로 안 맞아 갖고 뭐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하시는 분들, 슬라이스가 나면 당연히 거리는 감소가 될 거고 공도 막 왼쪽 보고 쳐서 막 쫙 휘는 거 보면은 좀 지긋지긋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잡으면서 깎아치는 것도 좀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우선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깎아치는 분들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 하나, 우선은 이 오른쪽 힙이 우측으로 밀리십니다. 백스윙 하실 때 우측으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손만 번쩍 올라가고 회전이 부족한 거죠. 골반을 이렇게 밀리면서 드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회전하셨을 때 바로 이렇게 엎어쳐요. 측면에서도 보시면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우측이 이렇게 밀리면서 하시는 분들은 휘둘릴 때 살짝 이렇게 덮이거나 막 깎아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밀리시는 분들만 해당이 돼요. 오른쪽 골반을 밀리는 걸 방지하려고 무릎이랑 다리 있는 힘껏 힘줘갖고 이렇게 버틸라고 하시는데 이거 버티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힙이 턴이 안 되니까 어깨를 돌릴 수가 없고 또 상체가 회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깎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른쪽 골반을 회전하시는 걸로 교정을 간단히 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다리 힘 안 주셔도 돼요. 백스윙 하실 때 오른쪽 골반을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 살짝 돌려주시면은 골반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있는 힘껏 회전을 하셔도 클럽을 뒤로 끌고 와서 좀 이렇게 깎아치는 습관을 좀 고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서 두시면은 다운스윙 했을 때 이렇게 엎어치기보다는 공을 좀 이렇게 뒤에서 가져오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이 바지 주머니를 누가 뒤에서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골반이 이쪽으로 있으니까 약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기가 좋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일단은 인투아웃으로 칠 수가 있고 일단은 골반을 밀리시는 분들, 밀리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 엉덩이 돌리시고 배꼽도 살짝 돌려주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엉덩이와 배꼽을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듯이 돌려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클럽을 좀 안으로 끌고 올 수 있게끔 자세를 잡아주기가 좋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잘 따라 하셨을 텐데 골반을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면은 문제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서 대부분 포기를 하시는데 왜 포기를 하시냐, 이 클럽 경로를 아웃인 이렇게 깎아치는 스윙에서 안에서 밖으로 내치는 이 인투아웃 스윙을 가르쳐 드리면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헤드를 클로스, 헤드를 닿는 느낌을 모르신다면은 인투아웃과 열린 헤드가 만났을 때는 푸시 슬라이스, 오른쪽으로 미칠 듯이 휘는 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더 슬라이스가 난다고 중간에 막 그만두고 원래 폼으로 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꿔주시면 되냐면 백스윙해서 이 탑 부분을 보셨을 때 이 왼손을 살짝 이렇게 보우라고 합니다. 왼손을 살짝 이렇게 닫아주는 느낌으로 클럽을 내려주시면은 간단히 클럽을 엎어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안에서 밖으로 치셔도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살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를 백스윙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살짝 왼손을 이렇게 안으로 꺾어주시는 거. 안으로 꺾어주시면서 쭉 그 골반을 돌리면서 내려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드로우성 타구를 씌울 수가 있어요. 아마추어의 로망. 슬라이스를 빨리 잡고 슬라이스만 안 나도 좋습니다. 똑바로 가거나 약간 왼쪽으로 치는 공을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잡기에 앞서서 일단은 약간 그립을 스트롱하게 치셔도 클럽을 어느 정도 닿는 느낌으로 임팩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약간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이 그립을 먼저 이렇게 스트롱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클립을 스트롱하게 잡고 골반을 좀 돌려주시는 거예요. 골반을 돌리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치시면은 자연스럽게 안에서 밖으로 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롱 그립을 잡았는데도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신 분들은 이 스트롱 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백스윙 때 얘는 돌리셨죠? 이 상태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왼손을 살짝 안으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 클럽을 닫으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시면은 헤드를 닫힌 상태에서 임팩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쪽으로는 안 갑니다. 훅이 날 수도 있지만 약간 인투아웃을 하면은 약간 드로우성 타구도 치일 수 있고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이 슬라이스를 고칠 수 있고 아무래도 슬라이스보다 훅이 좀 더 런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거리가 증가도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골반 이렇게 약간 깎아치시는 분들은 골반만 좀 돌려주셔도 좋아요. 골반을 돌리시고 그 상태에서 클럽을 내려주셔도 단순하게 고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영상으로 많이 레슨을 포스팅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